어쩌면 무대에서 죽인다는 게 이런 걸까? 올 때가 됐는데 왜 안 오지? 응원하러 와줄 거죠? 약속. 뭐 하루 종일 그냥 이러네요. 아니요. 저 다른 거 해볼까요? 클래식 말고. 그게 무슨 소리예요? 확실하게 이야기해요. 희망고문 하지 말고. 그걸 어떻게 알아요? 그게 희망고문이에요, 희망고문.
잘 있었어요? 아, 근데 요즘 이상한 음이 계속 떠오른단 말이죠. 클래식도 아닌 게, 가요도 아닌 게, 그러니까 비트가 좀 강력하고 좀 빠른 것 같아요. 잠시만요. 어? 누구지? 여보세요? 장기야, 나 교수야. 요즘 어떻게 지내? 제가 앞으로 좀 바쁠 것 같아서요. 끊겠습니다. 이봐, 민윤기, 너? 보이스피싱. 이제 어디로 갈까요? 요즘 따라 학생 때여 그립네요. 해보자. 윙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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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섹시 섹시. 아 섹시 안 나온다. 야 우리 발로 쳐볼까? 그래 발로 건반 쳐보자. 어? 한번 발로 열정적으로 빵! 꽝 찍는 거. 잔치를 볼게. 예. 야 야. 저 어디 가니? 야. 그땐 음악만 생각하면 됐잖아요. 어, 미소하세요? 죄송합니다. 요즘은 신경 쓸 게 너무 많네요. 시간 다 됐어. 가야지. 매달이 없어? 배달 찾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 정말 감사합니다. 민규 씨 파이팅하세요. 하지만 피아노를 치는 순간 다 잊게 돼요.